방심했어요. 제약이 많아가지고 모든 노래를 제가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 청소년 유해 판정도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지금은 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길러도 되고 편하게 와악 음악을 연주해도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TV에서는 가급적 히트곡들만 모아서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이런 색채를 띄고 있는 헤비메탈 그룹입니다. 헤비메탈이 가지고 있는 와악의 특성상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기 때문에 좋은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나라의 전설이 약간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발라드로 시작해서 히트를 먼저 내고 헤비메탈을 연주하는 여러분께 서서히 제기를 했는데 다가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까지 10년까지 몸이 바뀌면 수시로 아픕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만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먹으러 하셨는데 저희들이 2부 순서를 준비하기 전에 게스트들의 저희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친구를 오래전부터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가창력있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서 아주 우뚝 서있는 멋진 여자들, 인성 다른 여자들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소냐 양을 모시겠습니다.